안녕하세요. 뉴송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동아프리카 초원을 섬기고 있는 한서원 초원지기입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수요예배 말씀 시리즈로서 존 맥아서 목사님이 저술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라는 책을 통해 성경적인 교회의 구조, 역할,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3주 동안에는 교회의 소명, 주님의 방법에 의한 주님의 사역, 그리고 왜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먼저 존 맥아서 목사님이 저술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책에서 8과에 나와 있는 교회의 소명을 통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교회란 하나님이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베푸신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도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저희는 인지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서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은 성화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들입니다. 존 맥아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성화는 무뎌진 칼을 갈고 닦아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것처럼 단번에 이루어진 것보다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과정입니다. 둘째,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은 연합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의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뜻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교회의 모든 모습과 활동은 종교활동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셋째,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은 복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특히 요한일서 1장 15절에 통해 그 빛이 하나님의 본인이라고 증거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일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명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9과에서는 주님의 방법에 의한 주님의 사역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중에서는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일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 정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 복음 전도, 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맡겨지고 우리가 힘써야 할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일이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에 의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래의 비전, 개인의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팀 사역이 되겠습니다. 첫째, 미래 비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쉬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면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비전을 세우고 준비하도록 해서 주님께서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실천해야 되는 것은 개인적인 태도입니다.
주님 일을 하고자 하는 미래 비전이 있다는 것이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그에 따라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며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낯선 땅에 놓였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일에 여전히 온전히 헌신하며 철저하게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역경에 직면할 때 적대 세력을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으로 여기고 격려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해야 될 것은 팀 사역입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덕을 이루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을 자신의 임무로 받아들이는 한편 자기도 그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든지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맡겨진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만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맞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태도를 돌보며 주님의 일을 팀으로서 수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10가에서는 왜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예배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나고 한 교회를 이룹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속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사탄의 영역입니다. 사탄은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둘,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어떠한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셋, 교회는 지상에서 드러난 천국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천국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예배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천국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천국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일어난 일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교제는 잠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성도의 교제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는 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책임입니다. 달라스 지역에 달라스 한인 침례교회가 설립된 이후 46주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님께서는 뉴송교회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때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소명에서 다룬 대로 연합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법에 의한 주님의 사역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고 Saving, Serving, Sending이라는 3S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해 비전을 가지고 교육자, 평신도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자랑스러운 뉴송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마음을 품고 열심히 섬기시고 함께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뉴송 교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함께 아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를 저희가 잘 섬기고 세우고자 한다면
부단한 기도와 수고, 순종의 모습이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가진 저희가 주님을 한마음으로 소개를 세우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크신 계획 안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죄를 사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신 그 뜻과 그 계획들을 저희가 알고 또 그런 교회를 또 열심히 섬기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에 또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에 나갈 방향과 또 우리가 섬기할 자세들을 또한 같이 배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변화되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 사역에서도 주님께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